요즘제입니다. 후반부에서 필자의 의견이 느껴지나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. 마지막 이게 한 두세 문장쯤 되는데 나만 보였던 거 아니죠? 아, 옛 그러나 형광펜. 후반부에서 뭔가 틀은 거야, 방향성을. 각각의 사람들은 experiences a variety of feelings. 다양한 감정과 sensation도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느낌이지.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. 각각의 사람들이. 왜냐하면 each, 이 각각이 독특한 성격과 personality, 개성과 background, 전부 다 배경이 다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거지.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바가 어떻다는 얘기야? 다르다는 얘기야. 그 이유가 뭐니까? 사람들마다 성격도 다르고요. 그 다음 background도 다르니까요.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결론 도출까지 했네요.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? 형광펜.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이 brings different background to the event.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너도 나도 다 각각 다른 뭐가 있는 거야. background. 배경 지식이 있는 거야. 사람들마다 배경 지식이 다 다르다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. 그래서 그 결과 이 각각이 attribute, 기여하게 되는 거죠. 서로 다른 의미에 뭐 이 공유된 경험에 대해서 똑같이 공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?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. 이유까지 분명히 얘기했잖아. 뭐가 다 다르니까. background, 배경.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이런 배경들이 다 다르니까요. 두 문장 연속 같은 말 했네요. 되니? 그래서 그 말 또 그대로 번역해보면 정답 몇 번입니까? 4번. 과거의 경험에 따라, 즉 과거의 경험에 따라가 아까 말했던 background인 거죠. 요 정도 살짝 바꿔쓰기 한 거고요. 동일한 상황을, 아주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지? 동일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한다. 오답은 쭉 퍼졌습니다. 특히 3번과 5번으로 좀 갔는데 말을 다 조금씩 섞어놨어.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대충 다 읽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요. 알겠지? 하나 우리 그리고 하나 조금 쌤이 좀 아 이건 우리 좀 멀리하자 지양하자 할 만한 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줄 건 그럼으로만 읽고 정답 찾고 하는 것들은 사기입니다. 에이 선생님도 방금 그렇게 풀었잖아요.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니까 요지 문제니까 후반부에 먼저 집중하려고 보니까 그 부분에 결론 도출이 있었던 거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얼토당토하게 그럼으로만 읽고 풀면 안 돼요. 알겠지? 요지나 주장 문제에만 국한된 패턴입니다. 잊지 마십시오.